sitting alone. 안녕하세요. 공생 기타의 공쌤입니다. 이번 강의는 영화 밴디츠에 삽입되었던 언어를 세리송이라는 곡입니다. 여자 재수들끼리 모여서 함께 음악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영화입니다. 영화 안에서 나오는 그 노래들이 참 추억같고 멋있는데요. 지금부터 아래의 자막의 내용과 똑같습니다. 자막 잘 보시고 송폼 참고해 주시고요. 이 노래의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리듬을 보시게 되면 오른손의 리듬 자체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원, 투, 쓰리, 다운, 다운어, 업, 다운어, 흔히들 말하는 칼립소라고 하죠. 그 칼립소 리듬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, 자, 박자 패턴에서 투하고 포에 이런 소리가 나요. 예, 요거를 스크래치 사운드 혹은 브러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. 브러싱 주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요 패턴을 2하고 4에 집어넣는 게 핵심이에요. 이 사운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더 리드미컬하고 좀 신나는 그런 사운드가 발현이 됩니다. 손 바닥, 오른손의 바닥 부분으로 내가 스트로크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면서 피킹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. 이때 오른손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? 보이시죠? 이 상태에서 열어주면서 업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돼요. 이해되셨죠? 네,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A 파트 설명드리겠습니다. 코드 패턴 보실게요. 첫 번째 코드입니다. E 마이너, 5번 줄에 E 프렛, 4번 줄에 E 프렛. 그다음 A 마이너 코드 보이시죠?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서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1 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. 그다음 D7 코드입니다. 1번 손가락 그대로 있으시고 2번 손가락 하나 내려가시고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E 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. 그 다음 G 코드 6번 줄 3프렛, 5번 줄 2프렛, 그리고 1번 줄에 3프렛. 그 다음 C 메이저 7 코드는 4번 손가락을 떼어주시고 3번하고 2번 손가락 그대로 밑으로 한 칸씩 내려오시면 돼요. 5번 줄 3프렛, 4번 줄 2프렛이죠. 그 다음 A 마이너 7 코드는 이 상태에서 3번 손가락 떼어주시고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1프렛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B7 5번 줄에 2프렛, 4번 줄에 1프렛, 3번 줄에 2프렛, 1번 줄에 2프렛. B7 코드가 좀 어렵죠? 그 다음 다시 E마이너. 이 패턴이 처음에 E마이너 코드 두 마디, 오는표 이후에 8마디 패턴으로 두 번씩 반복이 되어집니다.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. 2, 3, 4 2, 3, 4. 다음으로 B파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오른손 리듬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. 코드 진행이 약간씩 달라집니다. 다시 아까처럼 Am7, 그 다음 D코드가 나와요. 3번 줄에 2프렛, 2번 줄에 3프렛, 1번 줄에 2프렛. 그 다음 G코드, 그 다음 Cm7코드 말고 C코드가 나옵니다. 아까 5번 줄에 3프렛, 4번 줄에 2프렛 눌렀었죠? 이게 Cm7에서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1프렛을 눌러주시면 C코드가 됩니다. 그다음 여기서 3번 손가락을 띄워주시면 A-7코드. 그다음 아까처럼 다시 B7, 그리고 E마이너. 코드 진행은 다시 이렇게 8마디
가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. 연결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. 1, 2, 3, 4. 다음으로 인터루드인데요. 인터루드는 8마디 코드 진행은 B파트와 똑같은데요. 마지막 E마이너 코드를 잡았을 때 리듬이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져요. 앞에 4분음표 1, N 쳤던 것을 1, N으로 쳐주시면 돼요. 8분음표 두 개가 나와요. 연결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. 1, 2, 3, 4. 이렇게 8마디씩 두 번 반복하시면 인터루드 16마디가 됩니다. 그 다음 다시 B파트로 돌아오네요. B파트 8마디씩 두 번, 16마디 진행이 되어지네요. 연결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. 1, 2, 3, 4. 마지막 C파트 16마디입니다. 마찬가지로 코드 진행은 굉장히 유사한데요. 몇 가지 좀 특징적인 코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. 첫 번째 코드입니다. E-7 코드. 아까 E마이너를 이렇게 잡으셨었죠? 이걸 1, 2번 손가락으로 바꿔주실게요. 5번 줄에 2프렛, 4번 줄에 2프렛,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3프렛 눌러주시면 E-7 코드입니다. 그 다음 G마이너 코드. 3프렛에 1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발에서 전체 걸어주시고요. 5프렛에 5번 줄, 5프렛에 4번 줄을 눌러주시면 G마이너 코드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 모양에서 밑으로 하나씩 내려가시고 2번 손가락 이용해서 2번 줄에 4프렛을 눌러주시면 C마이너 코드가 나옵니다. 마지막 엔딩을 향해서 달려가네요. 16마디와 마지막 2마디 엔딩에서 총 18마디 진행입니다. 연결 동작 차분히 보시겠습니다. 1, 2, 3, 4. 이렇게 어나더 새드송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코드들의 진행인데요. B
BPM이 133으로 조금 빠른 편이에요. 그래서 코드 진행도 중요하지만 오른손 패턴을 차분하게 계속해서 이 스크래치 사운드를 내는 연습을 많이 해주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좀더 리드미컬하고 재미있게 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동생 기타의 동생이었습니다.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날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